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시편 7편 7절을 읽었었는데 좀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다루지 못한 부분들을 한번 다뤄보려고 네,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 시편 1편 1절 영상에서 히브리어 성경을 보는 방법, 특별히 대마소라는 무엇이고 소마소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마 또 그 영상 못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소마소라와 대마소라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또 본문 비평 장치도 한번 찾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자, 가끔씩 이제 제가 가진 이 히브리어 성경이 뭐냐고 이제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이제 아이패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예, 이 아이패드에서 히브리어 성경 베아에스를 이제 스캔하는 것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7편 7절에 보시면, 자, 지금 딱 봤을 때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보는 방법,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보시면 이렇게 본문이 있고 왼쪽에 뭔가 난회주의 이런 표시가 있고 또 아래쪽에 이런 표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아래쪽에 또 다른 이제 표시가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 이제 본문이고 왼쪽에는 이제 마소라 서기관들이 남겨놓은 주석 같은 겁니다. 난회주 표시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대마소라라는 표시이고요. 이 아래는 이제 현대 성서학자들이 이 본문의 여러 사본들을 비교해 놓아서 이 본문 비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절에 보시면, 7절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죠. 동그라미가 지금 두 개가 있어요. 7절 한절에는요. 자, 이것이 지금 이제 소마소라 표시입니다. 자, 이 동그라미 왼쪽으로 가보시면 이거는 여기에 해당하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는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의 마소라 서기관들이 남겨놓은 정보들을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동그라미에 해당되는 이제 내용을 가보면, 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소마소라는 어떤 단어가 성경에서 몇 번 정도 나왔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베트가 이제 알렙 베트 두 번이란 뜻이죠. 예, 그러니까 아까 그 단어 이 쿰마라는 말이, 자, 성경에서 두 번 나온다는 거예요. 두 번. 예. 그런데 이제 여기 베트, 테트, 아인 이렇게 점이 찍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요. 사실은 이제 여기 이렇게 전치사 표시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이런 액센트, 이런 강세를 가지고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자, 이 강세를 가지고 딱 두 번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친노르라는 액센트고 이거는 이제 메후팍이라는 액센트인데요. 이 강세를 가지고 성경에서 두 번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에 야, 이 마소라 서기관 필사자들이 엄청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날에도 컴퓨터로도 사실은 구현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쿰마를 검색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이 액센트 그대로 가지고 검색한다는 것도 또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고대의 서기관들은 이런 것까지도 다 정확하게 파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강세를 가지고 성경에서 딱 두 번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죠. 왜냐하면 이런 소마소라 표시는요, 아무데나 다 지금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서기관들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혹은 후대 사람들이 특별히 주목하기를 바라는 점만 이제 체크를 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소라 서기관들은 굉장히 성경을 머릿속으로 다 암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금 집어넣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강세로 두 번 나오는 것을 이제 실제로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제가 이것은 다음 영상에서 특별히 어코던스로 어떻게 검색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어서 다른 다음 영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두 번 나온다는 거예요. 쿰마 라는 말이 이 강세로 두 번이 나온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는 베아브로트라는 말에도 지금 마소라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자, 여기로 가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라메드는 한 번 나온다는 뜻입니다. 한 번. 네, 그러니까 알렙을 표시하지 않고요, 예, 라메드로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 역시 전치사가 이렇게 끼워져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 책에서 라는 뜻이에요. 이 책에서 한 번 나온다는 겁니다. 뭐가요? 왜 아브로트라는 표현이 이 책에서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 원래 단어가 에브라거든요. 에브라라는 단어인데 즉 얘가 쇄골인데 지금 여기 이상하게
타타가 왔다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단어를 지금 독특하게 생각했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브로트로 되어져, 아브로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책에서는 한 번밖에 안 나온다. 그런데 여기 이제 대마소라를 가보면 이제 여기 숫자 5가 대마소라로 가라는 겁니다. 이 책이 워낙 이제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마소라는 이제 이 책에다가 해놓지는 못하고 약어를 표시해놨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5번 항목으로 가라는 것인데 밑에 내려가 보면 여기 지금 5번 항목이 나오죠. 보통 다른 항목에는 이렇게 대마소라 3203번 몇 번 항목을 찾아보라는 건데요. 이건 이제 대마소라 책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네, 이제 이런 책인데요. 네, 여기 이제 바로 이 대마소라라는 책인데 따로 저도 이제 스캔본으로 지금 이제 그 스캔이 아니라 복사본으로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항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항목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번 같은 경우에는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여기 그냥 간략하게 정보를 이제 제공해 줬는데요. 이 표시는 욥기라는 뜻입니다. 여기 욥기. 욥기 40장 11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요 아브로트라는 표현이 한 번 더 나오는데 그게 욥기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 아브로트라는 표현이 네, 이 표현이 시편에서는 딱 이 책에서는 한 번밖에 안 나오지만 욥기에서도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게 40장 11절에 있다고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이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이런 소마소라 표시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이제 고대의 마소라자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귀중한 정보이기 때문에 종종 혹은 가끔 성경 연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줍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이것들을 잘 확인하는 방법들을 잘 모르세요. 저도 이제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께 배웠었는데 전에 그 저랑 같이 공부했던 어떤 전사님 중에서 총신을 나오신 분이 저랑 이제 스터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신대원을 졸업했는데도 이 소마소라 보는 방법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성경을 이제 읽는데 읽고 해석하는 데만 급급하다 보니까 이런 표시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또 성경 연구하는데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사실 잘 모릅니다. 제가 책 한 권 하나 더 소개시켜드리면 나중에 정식으로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기도 한데요. 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예, 히브리어 성서의 마소라 해설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시면 이 소마소라, 대마소라가 어떻게 되어져 있고 이런 표시들을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사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연구, 히브리어 성경 연구하는데 사실은 이제 기초적인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 비평 장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7절에 A에 보시면 힌나세라는 표시에 지금 이 비평장치가 달려있는데 내려가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네, 이거는 뭐냐면요, 소수의 마소라 사본 그리고 시리아 역본 그 다음에 불가타 역본 같은 데에는 앞에 접속사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사본학적인 정보, 다른 사본이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수의 사본은 이렇게 앞에 베트라는 접속사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보고 싶은 것은 이제 B 부분인데 자, 아브로트라는 표현이 시편에서 한 번밖에 안 나오니까 조금 이상하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내려가 보면 7의 B입니다. 자, B에 내려가 보면 자, 이게 시리아 역본이라는 뜻인데요. 시리아 역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시리아어까지 잘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베아이스 비평장치에서는 이 표시가 히브리어 어떻게 되었는지를 가르쳐주는데 자, 왜 아르포트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브로트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브로트가 아니라 아르포트라고 다르게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시리아 역본에. 그러니까 시리아 역본에는 다 아르포트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요게 약간 지금 잘못 쓰여졌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소라 서기관들도 이 책에서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독특하다는 표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도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아르포트는 아르포트로 만약에 보면 시리아 역본 아르포트라고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아르포트는 이제 머리 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대적의 머리를 들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들어 올리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네, 굉장히 흥미롭죠. 예. 그러나 이제 여기를 그 진로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 아페카하고 평행을 이루기도 하기 때문에, 예, 이제 진로로 볼 수도 있고, 시리아 역본에 따르면 목, 머리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대적의 머리를 들어 올려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소마소라와 대마소라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소개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